성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누군가 그를 대신해 정사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성종에겐 어머니 인수대비와 할머니 정희왕후가 모두 살아있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수렴청정을 맡으면 됐는데요. 여기서 신하들은 인수대비가 아닌 정희왕후에게 수렴청정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수렴청정을 시작한 정희왕후는 잘한 일은 성종 탓으로 돌리고 잘못한 일은 자기 탓으로 돌리며 모범적인 수렴청정을 해나갔는데요. 그럼 오늘은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에 어린 왕 성종은 어떤 생활을 하며 성장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성종이 미성년자였을 땐 사실상 정희왕후와 원상그룹이 정사를 돌봤기 때문에 딱히 왕으로서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성종의 하루 일과는 매우 바빴습니다. 성종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먼저 새 대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문안이 끝나면 바로 경연에 참석하는데 경연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이나 열렸는데요. 경연에서는 단지 유학 경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학의 정치 이론부터 국왕으로서의 행동거지, 그리고 왕은 인사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방법 같은 세부사항까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걸 전반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종은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 이 경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원상 김질은 매일같이 공부에 열중인 성종이 이러다 병이라도 날까 걱정돼 성종에게 권합니다. 전하, 지금은 한여름이라 날씨가 매우 덥사옵나이다.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매일 세 번이나 경연에 참석하시니 이러다 혹여 옥체를 상하실까 심히 염려되옵나이다. 정컨대 경연을 줄이심이 어떻사옵니까? 내가 1분 1초를 아껴 학문에 힘써야 하는데 어찌 경연을 줄일 수 있겠소? 그런데 대관들은 이걸로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전하께서 하루에 3번씩 경연에 참석하시니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다만 아직 야대는 안 하시오니 앞으로는 밤에도 경연관을 불러서 야대를 하심이 어떻사옵니까? 그리합시다. 이때가 성종 2년 윤 9월이었으니 성종은 이후 5년간 하루에 4번씩 경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성종의 나이가 고작 15살밖에 안 됐으니 어린 나이부터 탁월한 끈기와 성실성을 지녔던 것 같죠. 성종은 단지 공부만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국왕으로서의 자질도 뛰어났습니다. 성종이 즉위한 지 9개월쯤 지난 어느 날 성종의 유모인 백씨가 성종을 찾아와 관직을 청탁했는데요. 전통 예법에 따르면 유모는 단지 어린 아기에게 젖만 주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유모는 참판급과 같은 종이품의 자귀를 주었으니 그 지위가 절대 낮다고 할 수 없었죠. 더군다나 성종은 왕이 되기 전부터 유모 백씨를 매우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백씨의 청탁을 들은 성종은 너는 무슨 뇌물을 받았기에 이런 청을 하는 것이냐? 관직은 공적인 것이다. 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사적인 청탁을 받고 아무에게나 관직을 준다면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다시 이런 말을 한다면 내 반드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며 백씨를 크게 꾸짖습니다. 또 하루는 수령으로 발령받은 김숙손이란 자가 발령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성종을 찾아왔는데 너는 어디 출신이냐? 무과 출신이옵니다. 그래, 허면 7가지 수령의 임무를 정리한 수령 칠사를 읊어보거라. 그게... 설마 칠사를 모르는 것이냐? 칠사를 다 안다 하더라도 백성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은데 수령으로 발령받은 이가 이를 알지도 못한다. 여봐라, 당장 수령을 다른 자로 바꾸고 이조는 어찌 이런 자를 수령으로 앉혔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보고하라. 조선시대의 왕은 윤대라고 해서 하루에 5명의 관료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성종 6년, 한 관료가 성종에게 5명이 다 같이 면담을 하다 보면 서로 눈치를 보느라 속에 있는 생각을 마음껏 아뢰지 못하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밀실에서 한 명씩 면담하는 게 어떻사옵니까?
라고 하자 성종은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여 해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신하를 어디다 쓰겠느냐 라며 그를 꾸짖습니다. 이렇듯 성종은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노력형 인물이 아니라 왕으로서 뛰어난 재능까지 갖춘 노력형 천재였는데요. 게다가 다사다난한 정사를 모두 겪은 원상들이 그를 보좌했고 7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정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학습까지 했으니 성인이 된 성종은 누구보다 뛰어난 성군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성종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성종은 쉽게 친정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원상 세력의 힘이 너무 막강했거든요. 따라서 수렴청정을 하던 정유왕후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차분히 때를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원상 세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무럭무럭 성장해 점점 군왕다운 면모를 갖춰가는 성종과 달리 이미 늙을 대로 늙은 원상 그룹은 하나둘씩 세상을 뜨기 시작합니다. 성종 1년엔 구치관이 죽고 성종 5년에는 최항이 죽더니 성종 6년에는 원상 그룹의 리더격인 신숙주가 죽는데요. 몇 달 뒤에는 악명 높던 홍윤성도 세상을 뜨자 어느덧 원상 그룹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종 7년, 마침내 성종이 20살 성인이 되자 정유왕후는 수렴청정을 중단하겠다는 교지를 내리는데요. 내가 본디 지식이 없음에도 여러 대신들이 나에게 청하길 주상이 나이가 어리니 자라나는 동안 수렴청정을 해달라고 하였기에 내 마지못해 주상을 도와 정사를 돌보았던 것인데 이제 주상이 장성하고 학문도 성취하여 모든 정사를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나는 그만 물러나고 주상이 친정을 하게 함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자 왕과 원상, 대신들이 모두 합심하여 정희왕후를 말립니다. 하지만 정희왕후의 결심이 워낙 확고했기에 몇 번의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성종은 친정을 선언합니다. 내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기에 대왕대비께서 그동안 정사를 돌보았다. 대왕대비께서 없으셨다면 어찌 지금의 편안함이 있겠는가. 허나 내가 생각해보니 온 나라의 수많은 일들로 대왕대비를 수고롭게 하는 것 또한 효도가 아닐지니 앞으로는 국가의 모든 정사를 내 뜻대로 결단하고 다시는 대왕대비께 아뢰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정유왕후는 6년 2개월의 수렴청정을 마치고 물러난 뒤 이후로는 정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유왕후는 수렴청정을 끝낸 뒤로도 7년 정도 더 살다가 성종 14년, 6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는데요. 성종은 그녀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리기 위해 최고의 예절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렇게 마침내 친정을 시작한 성종. 하지만 아직 성종에겐 큰 과제가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원상 세력이 많이 죽었다곤 하나 이미 그들의 힘이 너무 커져버렸기에 성종으로선 그들로부터 권력을 되찾기 위해 그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성종이 원상을 어떻게 견제했는지 그리고 원상 중에서도 대표격인 한명회의 권세가 어떻게 추락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